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 24시라는 언약 주시고 우리의 예틀과 또 우리의 비판과 정죄를 뛰어넘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그 한 장씩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23절에서 25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복음 집중입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 집중. 우리는 평생 같이 살아도 아내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원리스가 되어서 또 많은 행사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인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고민과 갈등과 또 나름대로의 문제와 또 집에 홀로 있을 때만이 생각하는 나만의 문제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의 과거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시간표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오늘의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린 과거에 어떤 상처 가운데 어떤 배경 가운데 자란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 가운데 지금 어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뭔가면 나를 정확하게 보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뭐 지역에서나 지역이 아니라 교회 와서 기관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더라도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할 수 있지만 홀로 있을 때만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혹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치유하는 시간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에 증인되는 복음 증거하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환경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사건으로부터 뛰어넘고 또 내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현장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뭐 아파트 이제 예배 드리면 아파트를 구입해 가지고 뭐 이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청와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이 청와대가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 바뀔 수 있지만 사람은 대통령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집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캠프 인생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이 중요한데 그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 중에 저는 이렇게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는 율법 체질이다. 완전 율법 체질은 아니지만 율법이 남아 있다. 그죠? 완전 비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비판도 남아 있다. 완전 정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죄도 남아 있다. 그리고 완전 정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죄도 남아 있다. 좀 남아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깨어야 할 판단과 정죄의 틀입니다. 사실은 2022년에 우리에게 메시지 중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보기엔 초라할 것 같지만 초라하지만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되지 않지만 7년에 걸쳐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도 언약 전도 성경 놓치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성전이 훼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올한해 우리에게 이몇 주에 걸쳐서 메시지가 전부 다 복음을 여는 새해 할수 있는 대로 전해야 될 복음, 복음의 서밋,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이번 주 말씀, 복음의 24시. 전부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내용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만 되어진다면 비판의식, 정죄의식, 부정적인 생각, 예틀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순간이에요, 순간. 순간 예틀에, 순간 비판하게 되고, 순간 정죄하게 되고. 이번 주도 주일 메시지 들으면서, 나는 순간이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율법 주인이 아니니까 다행히 그래도요. 완전히 100% 정죄 안 하니까, 그래도. 완전히 비판을 안 하니까, 거기에 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한달 동안 계속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사야 61장 1절의 3절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반드시 고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오셨잖아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내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고 환경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 틀에 갇혀 있잖아요.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이 틀을 깨는 거거든요. 이 틀을 깨는 것은 내가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말씀을 붙잡으니까, 성삼위원회의 비밀을 누리니까 그것이 치유되는 걸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슬픔 대신, 금신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어야 될 판단과 정죄의 예틀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다 끝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다 끝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이 축복을 누린다면 반드시 우리는 정죄의식 속에서 비판과 판단과 예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틀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말씀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우리의 노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을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다시 말하면 작년보다 올해 더 복음의 틀로 바뀌게 되어 있고 예틀이 더 바뀌게 되어 있고 각인 뿌리가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고 상처도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겉사람 후변화 속사람 날로 새롭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찍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기간도 중요하잖아요. 뭐 교육 기간도 중요하고 뭐다 기간도 중요한데 대교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직장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보는 상사들 물론 그 성격이 더러운 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가정은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교구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사회관은 중요하지만 교구에도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한 번씩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교구는 다 보고 있거든요. 전 사람들이. 그래서 치유가 빠릅니다. 저도 교육국을 7년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요. 근데 교사들은 일주일에 한번 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교육자들이. 그런데 교구는 다르거든요.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 치유가 빠를 수 있거든요. 3%이. 그래서 우리가 예투를 바꿀 수 있는 그 예투를 바꾸는 것이 삼생명을 누리면 됩니다. 삼생명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특별히 저는 이제 다른 때도 기도하지만 주일날 아침에 꼭 5시에 일어나거든요. 5시에 일어나면 적어도 한 30분, 한 40분 이렇게 묵상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아침에 제일 정신이 맑은 것 같아요.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한 주 강단 메시지,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복음의 감격 속에 누리는 삶, 또 복음의 감격 속에서 전해야 될 복음 이런 부분들, 또 본부 메시지. 이게 주일 아침에 다 묵상하면요, 삼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고, 의와 진리로 거룩으로 이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에덴선의 축복이 누림의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 주간이지만 우리의 예틀을 깨고 새 틀로 우리의 비판과 정죄의식을 뛰어넘어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 알지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당장 여러분 이제 지금 명절 기간이잖아요. 그 싫어하는 부모님을 만나고 아니면 싫어하는 형제를 만나고 상처 있는 분 만나면 튀어나오는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알거든요. 저도 뭐 혼자 기도할 때 잘 되는데 가끔 교회 와서 뭐 회의하거나 뭐 바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거든요. 튀어나오는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뭐. 여러분 다 알죠. 다. 그래서 성경에는 경건의 연습을 하란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복음 24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24시라는 단어 속에서 연습하다 보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리다 보면 그게 치유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주일 강단 말씀 흐름을 잘 잡고 본부 흐름 말씀을 잘 잡고 그 강단의 말씀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뭐 기도할 때 제목 1대지, 2대지, 결론 이렇게 또 더 나가서는 이제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이제 아무리 어두워도 이렇게 켜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본부 메시지도. 근데 그게 급하면 그냥 제목 아니면 한 문장으로 아니면 이번 주 강단 말씀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정죄의식, 비판의식, 뭐 율법의식, 예틀, 예체질 이렇게 딱 잡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 주간 계속 묵상해보라는 거죠. 그게 특별히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 영광 이정 영광이 크리라. 다시 말하면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 전에보다 더 오래가 더 그 축복이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갖추어야 될 복음의 세틀은 어떤 거냐? 복음 24시라는 겁니다. 복음 24시. 24시간 하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24절에 보면 우리 같으면 막 우리 교구 뭐 우리 지역 뭐 사역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게 친근감 있고 사람을 믿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들이 중심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거라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에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열심히 사역도 하고 기관도 열심히 다니고 뭐 집사님, 목사님 뭐 달란트가 있는 것 같고 뭐 어린이 사역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 치유가 안 되면 한계곡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되면 들수록 그 치유가 안 되어지면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세트를 바뀌게 되어지면 홀로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따르는 게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 아 나는 이런 신분이고 그리스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했구나. 지금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세틀, 복음의 24시 속에 그 작은 첫 번째 뭐냐?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리고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가져라. 그리고 치유받는 시간들을 가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묵상. 요한삼서 1장 3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이.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면 편안하게 누리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서론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살아온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배경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배경에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그런 영적 문제 심각한 가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싶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그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요 랑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새 힘이 뭡니까?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치유받는 시간.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미션이 발견되어집니다. 저는 요즘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요즘 또 현장 못 나가잖아요.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평상시 사모는 살죠. 근데 그거는 관계 속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도 전도는 현장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감각이 있는 거냐. 운동선수 연습 안 하면은 계속 이런 마음 들으면 됩니까? 나가서 전도 해야죠. 그러니까 미션이 발견돼요.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제 또 계속해서 전도 현장과 또 내 개인의 전도 현장과 지역의 전도 현장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목요 사역전 조장 모임도 그 직장 다니는 분 말고는 다 오도록 해라. 팀 사역에서 전문 사역을 다 오도록 목요일 날 할 수 있도록 하고 2월 6일 날 우리 대교구 소통의 날이 있거든요. 그때도 전부 다 모일 수 있도록 해서 구역이 지역이 살아나도록 그런 축복이 올 한 일을 날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뭐라고요? 평강을 주리라. 우리 개인의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큰 영광이 중요하지만 그 큰 영광의 결정태는 복음을 누리는 행복, 치유받는 행복, 복음에 증인되는 행복이거든요. 행복이 있으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께서 그 대구 한학교에 이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우리 교육자 회의를 잘 안 하시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보실 때는 교육자들을 복음 엘리트로 다시 말하면 교육자로서의 엘리트를 만들고 싶으니까 잔소리를 자꾸 하시게 되잖아요. 위에서 보이시니까. 그거 안 하시려고 안 한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있다는 말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반드시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왔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갖춘다 그랬거든요. 영육간에 오르게 회복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틀을 세틀을 바꾸는 증인으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틀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세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시 틈만 나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올바른 치유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흑암이 꺾이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